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이곳. 통영. 바다 내음과 함께 바닷소리 위에 바닷바람이 실려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들려주는 그곳. 한산도 그곳으로 가는 또 하나의 방송. 이순신 장군의 한산해진이 실제 일어난 장소입니다. 자, 이 바다를 지나서 장군께서 계셨던 한산도 제성당으로 갈 겁니다. 이순신 장군의 한산해진이 실제 일어났던 바로 그 역사의 장소입니다. 지금 정면에 보면 거북선 모양의 등대가 서 있습니다. 그죠? 네. 이곳 한산도 제성당을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거북등대입니다. 시에 등장하는 수루가 지금 정면에 보이는 기하 건물입니다. 한산성 갈발른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적에 어디서 이성우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. 이 장군님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. 이순신 장군이 걸었을 그 길을 그의 숨결을 따라 걸어봅니다. 440여 년 전 붉게 물들었을 한산바다는 다시 푸르게, 고통스러운 칼날의 소리는 평화로운 바닷소리로, 2022년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분에게 마음 깊이 전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그곳으로 가는 또 하나의 방법. 한산도.